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0년 9월 8일 오후 14시 12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 상원사 가기 전에 오대산 사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락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대산 사고는 1606년 이곳이 물불 바람의 재화를 막을 수 있는 길지라는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역사서를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곳이라고 하여 건립되었다. 사각과 선원보각 등의 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모두 없어졌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92년에 남아있는 자료를 통하여 복원된 것이다. 부근에는 역사서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고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초기에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에 한 부씩 보관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주실록만 내장산으로 옮겨져 놨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버렸다. 1606년 삼보가 다시 제작되어 춘추관, 태백산, 묘역산에 보관되었고, 전주보는 강화 만이산에, 그리고 교정보는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그후 병자호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인하여 춘추관본, 만이산본이 불에 타거나 파손되었으며, 다시 사보실록이 작성되어 강화도 정족산, 태백산, 무주, 직장산, 적장산, 오대산에 한 번씩 보관되었다. 오단산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동경 제국대학으로 옮겨져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거의 불타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문한 것은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던 곳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곳은 보관된 턴을 다시 복원해서 한 곳이라 영사를 가기 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달에서 상원사 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영사 가는 길에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들려봤습니다. 상당히 보기 어려운 거고, 엊그제 이제 태풍이 지나간 뒤로는 날씨가 상당히 급격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지금은 늦가을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상당히 좀 쌀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저희들이 잠시 시간을 내서 이쪽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절에 한번 가서 기도도 한번 드리고, 또 방문을 해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찰 옆에 보니까 고추도 심고, 호박, 오이구나, 오이. 예, 청오이를 심었네. 이렇게 해서 담쟁이 넝쿨이 있는 데까지 쭉 한번 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한번 시간 되면 들려보면서 남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